어떻게 해야 되냐. 자, 라자의 운영법 첫 번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에너지 관리는 수사체를 보고 꼭 쓸 것. 세 번째, 주는 방벽을 일찍 주지 않는다. 최대한 늦게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원숭이가 지금 아니 씨발. 자, 라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라인 자리하다를 달라고 하네요. 자, 라인의 운영법 첫 번째, 앞에서 막아주면서 자리를 먹어준다. 자, 헬멧 빠졌죠? 앞으로 당기세요. 당기고 반짝 나이프 움직여주시고 방치질로 펴주다가 무조건 풀리게 보이면 다시 앞으로 나가지고 방치질로 주시다가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자리만 다 먹어주면은 전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인하르트. 자, 저희 상대가 지금 조합이 지금 맥크의 애쉬죠. 맥크의 애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먹고 살 거란 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있는 탱커라인을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돌진각을 봐주셔도 돼요. 자, 맞돌진 하면 어차피 얘가 손해거든. 자,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자, 현재 지금 라인하르트가 멘붕이 나가지고 지금 시메트라를 보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게임이 더 쉬워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탱커 운영법 완벽하게 숙지 완료. 자, 라인하르트가 없기 때문에 화물은 쭉쭉 갈 수밖에 없죠. 자, 라인하르트는 화물이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화물에서 나가세요. 이렇네요. 3상 나왔죠? 3상 같은 경우는 벽을 끼고 계속 반벽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계속 망치질로 견제를 해주세요. 메카 깨졌다. 앞으로 당기세요. 자, 마돌진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마돌진 해주셔서 잡으시고요. 앞으로 가가지고 나머지 다 정리를 해주시면은 퍼펙트. 깔끔. 완벽. 좋아요. 자, 삼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라자디 삼삼 같은 경우는 서로 대치 상황일 때는 벽을 끼고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벽을 끼고 싸우는 게 벽 관리에도 유리하고, 공을 막아버리면은 다시 갈까요?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삼삼 조약 같은 경우에는 라인 궁극기가 굉장히 빨리 차요. 그만큼 이제 상대방을 예상하지 못하게 가끔씩 딜을 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자리 잡고 있을게요. 이거 이거 빠져봐요. 이렇게 오더를 내려주시고, 자, 상대방이 이제 올 거예요. 아, 찍혔네요. 네, 뺍시다. 자, 상대방 라인업도 이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최대한 좋겠네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러시면서 각이 나오려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거 이게 안 막혀? 이것도 너의 도시지? 자, 라인 잡았죠? 아, 뒷돌진? 아이고, 알았지만? 아이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다 놓았죠? 이렇게 한 명씩 그냥 자살하세요. 어차피 돌진 박아도 못 잡아, 저거. 자기 방벽이 있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오케이, 이제 맥크리가 하나 잘랐거든요? 갑시다. 자, 맞돌진 해주시고요.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지금 힐러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근데 라인하르트가 궁극기가 있거든요. 망치 온다. 망치. 그렇죠, 망치 막아주시고요. 상대방 궁극기를 예상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판도 깔끔하게 승리. 이렇게 해서 지브롤터 윈스턴 IMR 대 라인하르트 강의 깔끔하게 성공.